안녕하세요, 부자촌생입니다. 오늘은 서울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24년 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서울시 주거복합,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거복합 공급 동향과 주거환경 진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 성동구 부동산 완결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자책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동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동대문구 부동산 완결판 전자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크게 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할 것 같아요. 두 편. 그래서 오늘은 1편, 약간 서러운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2편 영상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합시설의 공급 증가. 그러니까 앞으로 주상복합시설의 공급이 계속 증가할 건데요. 여기에 대비해서 주거밀도, 관리 기준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서울연구원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보시면 주거 밀도, 밀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용적률이라는 기준 한계로, 이 한계로 관리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각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는 제가 추후 계속 영상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저는 이 영상에서 요약본, 제가 정리하고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원본을 보시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23년 1월 15일에 나왔던 국토부에서 나왔었습니다. 공간혁신 3종 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들자로 나왔죠.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도시 규제로부터, 이제 규제를 푼다는 것이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또 계속, 요즘 계속 이 트렌드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사실 이거 뭐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3년 1월 10일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 세 가지 언급입니다. 3종 세트를 했잖아요. 3종 구역. 여기 첫 번째는 도시혁신 구역이고요. 두 번째는 복합 용도구역.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런 식으로 딱 이름만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떠오르시죠? 뭐, 혁신. 혁신이니까 지금까지 규제로부터 탈피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복합 용도. 여기도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구역. 이런 식으로 복합을 계속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 주제 뭐라고 했죠? 오늘 주제도 주거 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시혁신구역입니다. 도시혁신구역은 보시면 여기 한국형 화이트존이라고 적어놨죠. 화이트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제 영상을 과거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종종 화이트존을 언급했었습니다. 바로 여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이트존, 97년도에 화이트존을 도입했다고 나와있죠. 여기는 원래 이제 노후 항만 배후 단지였습니다. 이곳을 이런 식으로 주거, 국제 업무, 관광 등의 세계적인 복합 단지로 재개발을 했죠. 2008년 이후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 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고 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화이트존을 도입함으로써 세계적인 복합 단지로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이제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한국도 개발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 규제, 제약 없이
지금은 뭐 다양한 이제 도심에 그 제약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제약을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게 15년도에 애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이제 그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을 전면 개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여기 보시면 토지 건축 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도 자유롭게 지자체에서 서울이면 이제 서울이겠죠. 서울 지자체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 위임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복합 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 용도 여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단일 용도 비율을 70%, 그리고 주거 용도는 50 플러스 알파 센트 이하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복합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용도로 활용을 최소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 대표적으로 철도 정비창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휴부지에 업무라든지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 여기도 말, 첫 번째 나와있죠. 융복합. 계속 좀 트렌드입니다. 이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파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 용도구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원래 기존에는 용도별, 밀도별로 이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주거 용도로만 쓸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업 50%, 녹지 10%, 공업 7%, 상업 8%, 주거 25%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 시설을 넣겠다는 것이고요. 밀도도 주변 지역과 조화되도록 밀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 참고로 보시면 기존에 만약에 일반 공업 지역이라고 했으면 여기 이제 공업 시설뿐만 아니라 공업과 주거, 상업시설을 넣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기존의 일반 공업지역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주거지역 내에 상업시설이라든지 공업지역에 주거, 상업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에는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을 했어야 됐는데요.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을 뭐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 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이 도시혁신구역에 비해서는 조금 규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기존의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공업지역에 지금은 이제 이 복합용도구역에서는 공업뿐만 아니라 상업과 뭐 주거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없이 말이죠. 하지만 기존의 일반 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350%였다면 이 용적률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앞에 말씀드렸던 도시 혁신구역. 여기 도시 혁신구역이랑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기서는 이제 미국 보스턴 혁신지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 여기 또 나왔죠? 트렌드. 유연성. 이런 것들을 부여함으로써 주거와 상업, 중공업 지역을 혼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합용도지구도 미국에서는 9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좀 앞서 나갔는데 한국은 이런 사례들을 조금 늦게 뒤따라가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기존에는 항만, 물류창고 부지였는데요. 이것을 주거와 업무, 공공, 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 지역으로 복합 용도 재개발을 했습니다. 2000년대 말이죠. 그래서 보스턴 혁신지구 이것을 본따서 한국에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노후 공업단지, 세태 구도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거와 문화, 업무, 복합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변하게 변하면 안 되니까요.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주근접,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함께 이제 배치함으로써 이러한 직주근접 수요를 부응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도시기기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을 또 역시 나왔죠.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설의 본래 기능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원래 기존에 기능이 있을 거잖아요. 뭐 주차장이라면 주차시설, 뭐 도로 이런 기능이 있을 건데 이런 기능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복합화 또는 지하화추진 시 기존에는 용도 지역별로 설치가 제한이 된뭐 종합의료시설이라든지 유원지, 전시장, 시장, 뭐 체육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뭐 노후 청사복합개발이라고 치면 여기 경찰시설도 있고요. 주택도 있고 뭐 보존녹지, 상업과 오피스 등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시설도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역세권 복합개발이라고 치면 이제 역세권에는 더욱 이제 고밀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양한, 여기도 말했잖아요. 경찰시설, 그리고 뭐 상업 오피스 등, 뭐 여기다가 뭐 노후 청사 복합개발이 있으니까 여기 청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다 보시면 뭐 창의적이다, 고밀 융복합, 이런 식으로 유연성 부여 그리고 여기 융복합 거점 그래서 이런 트렌드임을 알수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배경 부분입니다. 이 배경은 보시면 1990년대 중반부터 주거 복합 건물 공급을 본격화했습니다. 바로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보시면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심 공동화 문제.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밤에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심이 이제 삭막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직주 분리로 인한 교통량 증가. 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복합 건물의 공급을 본격화했습니다. 사실 이 주거복합 건물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든 입장에서 다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선분양으로 재원과 수요를 모두 확보 가능한 주거복합 도입을 선호했고요. 수요자도 당연히 집에서 바로 밑에 쇼핑이나 편의시설을 접근을 할수 있으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선호하는 하게 됨에 따라서 주거복합 건물의 공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업무, 여가, 쇼핑 등의 일상을 거주지 중심으로 옮겼잖아요.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주거 용도의 복합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040 서울도시 기본 계획에서 비욘드 조닝, 보행 일상권 계획, N분 생활권이라 하잖아요. N분 생활권.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즉 토지 이용의 복합화, 여기도 복합화 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복합화가 대세입니다. 복합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국토부에서 23년 1월 5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울시에는 이제 비주거 지역이라죠.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에 앞으로 주거 시설이 도입 확대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도심의 주거 복합에는 장점, 단점이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 고밀 복합 개발되다 보니까 일조 문제, 일조량, 뭐 채광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현재 비주거 지역의 주거 복합 시설의 문제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주거 지역, 그러니까 상업, 중공업 지역에서 주거 복합 건물은 1조, 채광 등의 주택 건설 기준 완화 가능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1조량이라든지 채광 이런 식의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거 복합 건물에 도입되는 비주거 시설의 유형이나 공급, 운영 기준이 이런 규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도 용적제,
기존에는 이제 이런 용도 용적지 등으로 주거 복합 건물을 공급을 관리를 했으나 이제 지금은 개발 밀도, 그러니까 용적률 이 한계로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외에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이제 주거 밀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서울연구원의 이제 대표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급 관리 수단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주거 지역 주거복합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울시는 대응을 하고자 할까요? 반대로 쉽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비주거 지역 주거복합 시설 건물에 1조 최강당의 주택 건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규제를 가하겠죠. 앞으로 이제 비주거 지역에서 주거복합 시설을 만들 때 일조량, 뭐 채광 이런 것들도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주거 시설의 유형, 공급 운영 기준도 이런 규제 사항도 만들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존에는 개발 밀도, 그러니까 용적률, 이 용적률만 가지고 주거복합 시설의 공급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 위에 다각적, 다양한 이제 용적률 위에 다양한 다각화하겠죠. 다양한 다른 기준을 통해서 주거복합 시설 공급 관리를 마련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점만 있다는 거 이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어떻게 어떤 규제를 만들고자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에는 서울시 주거 복합 건물 공급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의 고밀화와 비주거 지역 주거 밀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시죠. 여기 막대기는 주택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주거 지역의 주택 호수고요. 여기 청록색은 비주거 지역의 주택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주거 지역의 호수 밀도, 비주거 지역의 호수 밀도를 의미합니다. 우선은 이 두 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주택 호수 가지고.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보시면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는 주택 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2015년대부터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주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1년 기준으로는 현재 여기 280만 호입니다. 다만, 보시면 비주거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록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6만 호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청록색입니다. 청록색. 16만 호였는데 이게 2021년도에 30만 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비주거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 주택 수 중에서 비주거 지역의 입지 비율도 2000년도에는 8%에서 2021년 기준으로는 11%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선을 보시죠. 이거. 호수 밀도를 보겠습니다. 호수 밀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의를 가져봤습니다. 호수 밀도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밀집도이죠. 밀집도.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에 그 전까지는 이제 주황 색깔이 주거 지역의 호수 밀도고 청록색의 비주거 지역의 호수 밀도인데요. 이 2015년 이전에는 주황색 선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의 호수 밀도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0년도에는 1만 제곱미터에서 73호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139호가 있다가 2020년도에는 160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15년 이후로는 비주거 지역의 호수 밀도가 주거 지역의 호수 밀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다 위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아무래도 이 비주거 지역이 대부분 다 중공업 지역,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게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수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외환 위기 이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층 주거 복합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서울연구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유형의 변화도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청록색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뭐고요?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노란색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연립공동주택. 주황색이 다세대주택, 빌라고요. 그리고 뭐 비주구형 건물 예주택이 있는데, 뭐 트렌드를 보시죠. 단독주택 어떤가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반면 아파트는, 아파트 노란색의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급은 증가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비율은 감소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주택 유형이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주택 유형 변화에서 좀 십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10년도 이후 뉴타운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서울의 공급량 감소 주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면 취소했죠. 이다 전면 취소하고 다 도시재생, 그러니까 보존에 초점을 맞췄죠. 이 보존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금까지는 공급주택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또 서울연구원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율을 보시면 아닙니다. 여기 1975년도에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83%고 아파트 비율이 7%였습니다. 7.854%. 그러다가 1985년도 단독주택 비율이 58.56%로 감소를 했죠. 그리고 아파트는 26.05%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각각 33.29%, 아파트는 42.43% 이런 식으로 계속 아파트는 늘어나고 단독주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파트가 54%, 50%를 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40%, 50% 이하였는데 2005년도에 54%, 50%를 넘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58%, 단독주택은 12%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시면 여기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은 계속 감소하고 아파트는 이 색이거든요. 이거 2번, 이 색.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은 아니겠죠. 뭐 절대적인 양도 영향을 많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이 비율로 봤을 때 아파트와 여기 보시면 다세대주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계속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단독주택이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추세이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파트 주거복합의 건축 특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주거복합 건물은 비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든지 중공업지역에 건축되죠.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와 주거복합의 건축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뭐 일광, 채광일조, 뭐 인동거리 이런 것들이 규제가 심합니다. 뭐 예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인동거리를 보여줄까요? 낮은 건물 기준으로 0.5배만 떨어뜨리면 되고, 단 최소 이격거리 10m라는 최소 이격거리가 존재합니다. 반면 비주거지역에서의 주거복합 시설은 어떤가요? 보시면 낮은 건물의 0.5%, 이건 똑같죠.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렇게 있습니다. 측벽 마주 볼때 4m 이상, 그러니까 이건 10m고 이것도 측벽 기준으로 4m만 넘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어 있죠. 그리고 뭐 주차장도 기존 아파트에서는 전용 6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세대당 한 대,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세대당 0.7배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는데요. 이게 특례라고 되어 있죠. 특례.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30에서 50제곱미터일 때 세대당 0.4대입니다. 0.4대. 마찬가지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진입도로도 봤을 때뭐 여기 기준이 없죠. 여기 복리시설 측면에서 볼까요? 복리시설 측면에서도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300세대 이상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단지 주민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주거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물은 주민 복리시설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들은 인근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뭐 바닥 면적 기준으로 뭐 규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은 의무 규정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규제가 있다, 아파트는. 반면 주거복합, 비주거지역이 주거복합 건물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서울시 주택 유형의 변화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아래 그래프도 첫 번째,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이 막대기는 보시면 단지수입니다. 단지. 잘 볼게요. 단지수입니다. 단지수. 그리고 이 선은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그러니까 단지수랑 세대수는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단지가 적더라도 여기에 고밀 개발되는 경우는 세대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이 그래프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주상복합의 단지수 보실까요?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 2000년대 초반에는 보시면 절대적으로 이 단지수가 많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미개발 토지 이런 걸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태지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공급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엄청 작죠, 공급량이 서울에서. 그래서 이런 차별점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볼까요? 아, 세 번째 볼까요? 주거복합 단지수입니다. 단지수.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공급량 대비 비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2년도에는 여기 초록색 이 수가 1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합 단지수가 13단지였고요. 2006년도에는 이제 보시면 61개 단지가 지어졌고, 2016년도에는 여기 17개 단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0개 이하로 이제 둔화된 추세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공급량 대비 비율을 보시면 2002년도에는 7%,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수 대비했을 때 단지수 기준입니다. 7%, 2006년에 32%, 그리고 2016년도에 36%,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공급량과,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도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공급량을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거복합 단지수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수와 총 세대수는 별도입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2007년도에서 2008년 될때 여기 막대기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수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세대수는 어떤가요? 여기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단지수는 감소하더라도 그만큼 고밀 개발됨으로써 세대수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최근에도 비교적으로 공급량은 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비교했을 때요. 상대적으로 총 공급 세대수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복합의 공급 촉진 요인이 무엇일까? 여기서 서울연구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수요의 변화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막대기는 보시면 주거지역의 가구수, 청록색은 비주거지역의 가구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구수부터 헷갈리니까 가구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점수는 일단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의 가구수는 2000년대에는 308만 호였는데 이런 식으로 2021년도에 398만 호입니다. 398만 호. 그러니까 급증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주거지역의 가구수도 2000년도에는 283만 가구였는데 2020년도 331가구, 비주거지역의 가구수는 2000년도에는 25만 가구였는데 2020년도에 49만 호. 그러니까 연평균 이러면 잘안 보이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평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가구수는 연평균 0.8%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주거지역의 가구수는 무려 4.4%, 약 5배가 넘게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보시면 여기 2000년대 초반에는 91%였는데 2020년도에는 87%로 감소했고, 반면 비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00년대에 8%에서 2020년도
13%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비주거 지역 중심으로 소형 주거 복합,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보시면 주거 지역이 여기 막대기 볼게요. 이두 개. 그래서 보시면 애초에 여기 비주거 지역 1인 가구율이 계속 높죠. 이렇게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이제 주거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거 지역의 1인 가구율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 이 차이 비주거 지역과 주거 지역의 1인 가구 차이는 2000년도에는 1.9%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많이 늘어났죠. 차이가 6%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2016년도부터 2021년간 5년간 주택수가 5배 이상 증가한 지역을 여기 검정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잘안 보시겠지만 검정색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살펴보니까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중공업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비주거 지역의 주거 복합 건물을 통해 가지고 주택수가 5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비주거 지역에 지어졌죠. 고밀개별로. 그래서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고 총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한 것이 원칙입니다. 당시. 그리고 이상의 공동주택 형태로 준주거 지역, 이것도 이제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에 다수가 공급되면서 주택수와 가구 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또 공급이 쉽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주거 지역의 호수밀도 증가 지역은 대부분 다 상업 지역과 중공업 지역에 밀집해 있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참고인데요. 여기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2024년도 1월 10일 대책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도시건축 규제 완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기존에 앞에서 300세대 미만이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 이제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설지 제한도 이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기존에는 30제곱미터 미만은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뭐 30에서 60제곱미터는 3개까지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것도 주거 수요에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방설지 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그 외로도 뭐 도시형 생활주택 내 이제 주차장 기준 완화할 부분인데요. 공유 차량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이제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소형,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일단 가정할게요. 세대당 0.6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왜냐면 공유 차량은 주차 면수 한 대당 3.5대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반 주차 면수. 그러니까 여기 0.6 나누기 3.5를 하면 약 0.17대. 그러니까 0.17대 주차장을 적게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중심 상업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 100%, 그러니까 주택 100%로도 건축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치면 주심 상업지역에 이제 좀 위배되는 거잖아요. 사실 상업지역의 역할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데 사실 그만큼 정부가 이 주택 공급이 얼마나 급한지를 알수 있죠. 하여튼 이런 것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거는 참고용으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또 이제 두 번째 주거복합 공급 추진의 요인인데요. 비주거 지역에서는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일반 주거 지역 차별 볼까요? 여기는 뭐 전북 일조라든지 채광 인덤거리 소음 복리시설 이런 식으로 다 규제를 지켜야 됩니다. 법이 있어요. 하지만 준주거 지역 이게 중공업 지역 상업지역을 보면 X가 많잖아요. X 이런 식으로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채광 인덤거리 기준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여기 주거복합단지의 시기별 공급 특성인데요. 이 부분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자촌의 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